안녕하세요, 처먹입니다. 고고한 사자 스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어빌리티를 살펴보면 5성 때는 눈여겨볼 만한 액티브 어빌리티는 없고 6성으로 넘어가서 계량형 아자일 엣지, 그 다음에 계량형 플레임 바렛, 썬더 바렛, 윈드 바렛, 아자일 엣지가 있습니다. 일단 계량형 아자일 엣지랑 아자일 엣지는 무속성 적 한명에게 물리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에비 게이지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스타더스트 레이랑 신이 친화적인 어빌리티입니다. 계량형 플레임 바렛과 썬더 바렛을 보게 되면 적한 명에게 불 또는 번개 속성 물리 피해 10배를 입히고 5턴 동안 적한 명의 불 속성 또는 번개 속성 저항력 감소, 그다음에 자신의 물리 공격에 불 또는 번개 속성을 부여해주는 어빌리티고, 계량형 윈드 바렛은 일단 자신의 물리 공격에 속성 부여 효과가 없고 즉한 명에게 바람 속성 물리 피해, 바람 속성 저항력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형 윈드 바렛 같은 경우에는 바람 속성으로 체인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물리 공격에 바람 속성을 부여해 줄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W 트리거를 통해서 2회 연속 어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7성 때 T 트리거를 통해서 3회 연속 어빌리티를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건부 액티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자 연기를 보게 되면 9턴의 쿨타임이 있고 전투 시작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로는 자신의 공방마정 감소 효과 해제, 그다음에 10턴 동안 자신의 공방마정 감소 저항력 100% 상승, 그다음에 10턴 동안 자신의 공격력 250% 디스펠 불가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고, 10턴 동안 자신의 LB 게이지율 200%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자 용약은 2턴의 쿨타임이 있고 1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로는 2턴 동안 자신의 특정 어빌리티 피해량 7배율, 12배율, 14배율, 15배율 디스펠 불가 효과 상승을 가지고 있고, 1턴 동안 자신이 받는 피해량 75%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해 주시면 좋은 게 MP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LB 게이지 34를 소비해서 사용하는 어빌리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자 맹습을 보게 되면 3턴의 쿨타임이 있고 3턴에 사용 가능해서 전투 시작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효과로는 5턴 동안 적한 명의 불과 번개 속성 저항력 120% 감소해 적한 명에게 물리 피해 45배율, 자신의 에비 게이지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히트수가 1히트수라서 스타더스트 레이랑 체인이 가능한 어빌리티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고고한 사자 스컬 7성 만렙 기준 주요 패시브 어빌리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투 중몇 턴마다 MP 7%가 회복이 되고, 상태 이상으로는 암흑과 마비, 혼란, 석화에 대해서 무효화가 생기게 됩니다. 환수를 장착했을 때 반영되는 능력치 60%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양손의 장비가 무기 1개일 경우에 장비의 공격 능력은 200%, 그다음에 명중률은 75%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마물인 야수형과 기계형 마물에게 부여하는 물리 피해량이 각각 100% 상승하게 되고, HP가 5% 이상일 때 HP 5%를 유지하면서 100% 확률로 전투 불능 상태를 최대 1을 견디는 근성 어빌리티를 배우게 되고, HP가 26% 이하일 때 1턴 동안 공격력 250% 상승 최대 1의 발동 효과를 배우게 됩니다. 리미트 버스트 관련해서는 LB 게이지 효율 50% 상승과 그다음에 LB 피해량 25% 상승, 그다음에 힘의 변환을 통해서 전투 시작 시 혹은 전투 불능 상태에서 회복했을 때 LB 게이지가 최대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격 어빌리티를 배우게 되는데, 물리 공격이나 마법 공격을 받으면 60% 확률로 사자의 반격을 사용하여 최대 1의 반격을 하게 됩니다. 사자의 반격은 공격성 반격 어빌리티인데, 적한 명에게 물리 피해 20배율을 입히고 볼팅 스트라이크, 번개 같은 타격과 체인이 가능한 어빌리티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어빌리티 피해량 4배율과 9배율 상승 효과가 있는데, 9배율은 아자일 엣지, 4배율은 계량형 플레임 바렛, 썬더 바렛, 윈드 바렛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미트 버스트 블래스팅 존을 보게 되면 적 전체에 무속성 물리 피해를 입힌다고 되어 있고 히트수는 32 히트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익스트림 노바와 체인이 가능한지 한번 올려봤었는데, 타이밍만 잘 맞추면 체인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고한 사자 스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밑에 자막을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물리 공격에 바람 속성을 제외하고 불과 번개 속성 부여할 수 있고, 적한 명의 불과 번개, 바람 속성 저항력 100% 디버프, 불과 번개는 120%까지 디버프를 할수 있고, 디스펠 불가한 자신의 특정 어빌리티 피해량 상승 가능,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불가한 자신의 공격력 150% 버프를 해줄 수 있다는 여러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야수형 기계형 마무리에게 강력한 불번개, 바람속성, 스타더스트 레이 체인형, 적 한면 전용 한손무기 물리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각성, 어빌리티 각성도 아닌데 공격력 250%의 디스펠 불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패시브를 통해서 진 양손잡기 200%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 상당히 좋은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